AI 스토리 논어 학이편 제3장 지유의 자위한 링서 샌이일은 자활교원 영색선이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얼굴 그것은 참된 인연이 드물다 논어 학이편 제3장 AI 스토리 현대의 도시에서는 한 스타트업 CEO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그의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의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아름다운 외모와 놀라운 말솜씨를 가진 여성 예나를 만났습니다. 예나는 지수에게 그녀의 아이디어를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녀와 사업 파트너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즐기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회사의 주요 자산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